백두대간이 품은 땅 충북. 이곳에 바다가 있습니다. 바로 호수입니다. 충북의 호수는 생존의 샘이자 삶의 터전이었고 또 수많은 생명들의 숨터였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4개의 물감이 만든 호수 그리고 인간. 내륙의 바다 충북의 호수를 따라간 지난 1년의 여정. 이제 시작합니다. 동이 틀 무렵 어부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42년간 대청호에서 그물을 걷어올린 손학수 씨. 한 시간 남짓되었을까요? 40여 마리나 잡았습니다. 이게 풍어가 낚시꾼들이 볼 때는 전부 대물이 대물. 이게 토종풍어인데 한 40cm 되잖아. 그러네요. 아주 월척입니다. 대충은 너 직장이 직장. 종이터지기 없으니까 얼마 줘. 어차피 내가 객지 나가 있어도 출퇴근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여기는 뭐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좀 피곤하면 하루 쉴 수도 있고 그 직장이라 열심히 하긴 하지. 정년퇴직 없는 직장이라니 낭만적입니다. 되기 전에도 금강리로 있을 때도 고기가 많았어요. 여름에는 뭐 그냥 초장하고 투박만 가져가면 술 한주는 잡아서 먹고 놀고 그렇게 했는데 아마 댐이 안 됐으면 더 좋은 고기 많이 잡았을 거예요. 1980년 대청댐이 준공되면서 길은 호수가 되고 산은 섬이 되었습니다. 유류 파동이 몰고 온 어려움과 더위 속에서도 근설의 역군들은 일손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금강의 기적을 이룩할 대청댐 공사장입니다. 4대강 유역 종합 개발 사업의 하나로 4년 동안 다목적 댐을 건설하고 시설 용량 9만 킬로와트의 수력 발전소를 건설 중에 있습니다. 내년 6월에 대청댐이 준공되면 청주 대전 지방의 식수와 농업용수 해결은 물론 금강 하류와 전라북도 일대 6만 6천여 헥타르를 수리 안전답으로 전환시켜 69만 톤의 식량 증산 효과를 가져오며 홍수를 방지하게 됩니다. 하늘엔 조각구름 떠있고 강물엔 유람선이 떠있고 저마다 누려야 할 행복이 언제나 자유롭고 원하는 백두대간 자락. 금강의 기적이었던 대청댐. 하지만 청주, 대전, 보은, 옥천에 13개의 읍면 강마을이 수몰되고 3만여 명의 주민은 고향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소를 끌고 더위를 식혀주던 냇가도
동네 어르신들의 윷놀이도, 또 온 마을 축제가 된 운동회도, 다시 볼 수 없는 기억이 되어 저 넓은 호수 아래 깊이 잠들었습니다. 200리 물길의 끝자락, 옥천 군북면 석호리입니다. 손학수 씨는 한국전쟁이 일어난 1950년 이곳에서 태어나 70평생을 살고 있습니다. 이 밤도 생각난다. 마을이 수몰되면서 어부 인생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내가 원래 술을 못 먹었는데 집에 들어와서 고기 잡으면서 이 사람 저 사람하고 먹어가지고 술을 너무 먹어 속병이 생겨갖고 수술까지 한 사람이야. 10여 년 전 위암 수술을 했는데 지금은 많이 좋아졌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넉넉치 않은 어부의 삶이죠. 그래도 이 닭들 덕분에 호수 생활이 조금 풍요로워졌습니다. 하나 줘? 뭐요? 닭이 알랐어요? 어, 먹어. 금방 난 거라 보아. 아이고, 귀한 걸 내어주셨네요. 유정란이라. 신선하게 바로 드시는군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달기 놀라겠습니다. 밥 시간이 되니 어디선가 닭들이 내려오네요. 밖에서 키워서 그런지 참 잘생겼습니다. 탈출한 거예요? 잡아서 넣어야겠네요. 안 잡혀. 팔 약발로서. 안 잡히면 어떻겠습니까? 집으로만 잘 찾아오면 되는 거죠. 어부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옛 고향은 잃었어도 반평생 함께한 호수와 조화롭게 사는 거죠. 대충은 바다나 마찬가지. 잡는 고기만 좀 틀려 그랬지. 선생님 언제까지 이렇게 고기를 잡으실 생각이에요? 거둬 못할 때까지. 내 꿈은 땜에서 죽고 사는 거야. 호수와 살아가는 인간. 생존의 터전 호수는 어부에겐 바다이며 새 보금자리가 되었습니다. 인간이 만든 바다 호수. 충북 제천에는 내륙에서 가장 오래된 인공호수 의림지가 있습니다. 그 다른 데도 이렇게 제방 막아서 물 가두는 데가 이제 우리나라에 여러 군데 있잖아요. 의림지는 다른 제방과 또 다른 게 제방 주변에 소나무가 참 많이 심어놓고 그게 오래 잘 보존돼가지고
그 이른바 이제 그림 그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운치가 특별하죠. 우리나라 대표 목판화 작가인 김준관. 백두대간의 풍경을 목판에 새겼습니다. 2018년 남북정상회담. 김준관 작가의 산운을 만날 수 있었죠. 백두대간으로 화합을 느낄 수 있는 작품입니다. 김준관 작가는 백두대간을 다니면서 산을 통해 호수를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충청북도는 사실은 백두대간 자락이잖아요, 여기가. 큰 산들이 곳곳에 물을 편하게 쓸 수 있게 결국은 누구를 위해서 준비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호수는 어쩌면은 나눔의 광장으로 인간과 함께 이렇게 살아온 것이라고 볼 수 있죠. 백두산에서 태백산맥을 지나 지리산까지 이어지는 한반도의 가장 큰 산줄기 백두대간. 이 장엄한 산줄기에도 어느덧 새로운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꽃이 피는 계절, 봄입니다. 대청호에서 북쪽으로 금강의 지류를 따라 올라가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돌다리인 농다리가 있습니다. 묵직한 바위를 얼기설기 쌓아 천년의 세월을 견뎌왔습니다. 하늘에서 보면 마치 진해가 기어가는 것처럼 보이죠. 농다리에서 언덕을 넘으면 한반도 지형을 닮은 호수 초평호가 있습니다. 하도 나 많으니 놀기도 하면서 살아가세 니나노 닐리리야 닐리리야 니나노 벌써 좋다 얼씨구나 좋아 벌라 피는 이리저리 벌벌 꽃을 찾아서 날아든 노래도 잘하시네요. 굉장히 남은 여생이 이렇게 지내는 거지 뭐. 꽃으로 오는 계절 봄, 춘삼월. 진천 초평호에는 벚꽃이 만개하면 꽃피는 섬이 있습니다. 바로 초평호 꽃섬. 저게 지금은 꽃섬이라고 이름 부르지만은 통으로 떨어진 산. 그래서 통매라고 불렀지. 이제 물이 채이니까 섬이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큰 섬, 작은 섬. 그래서 밤나무가 많아서 밤섬이라고 불렀다가 군에서 이제 꽃을 많이 심고 이제 벚나무도 많이 심고 그래서 지금 이제 꽃섬이라고 이렇게 불러지고 있죠. 그때 세월이 변하면서 저 이름이 바뀌네요.
호수에 잠겨 산 봉우리만 남겨진 꽃섬. 논밭 메고 소 몰고 다니던 옛 풍경은 이제 강태공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붕어가 많아 붕어 마을이라고 불리기도 한다는데 배수가 많이 보입니다. 어렸을 때는 여기 저 우리네 다 농사짓던 전담이지요. 전담에다가 이제 이게 숨을 대갖고 이제 저수지가 생기면서 고기도 잡아서 팔아 먹고 그렇게 살다가 이제 관광지가 되면서 낚시꾼이 많이 와서 이제 낚시터로다가 이제 주로 사용하고 있지. 세월이 풍경을 바꿨어도 추억은 가슴 한켠에 새겨져 있습니다. 물 아래 돌담 사이사이마다 고스란히 남아있는 고향의 기억. 가족과 함께한 터전은 물에 잠겼지만 주민들은 여전히 초평호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홀로 운영하던 낚시터도 이젠 아들과 지켜가고 있습니다. 수위에 맞춰 선착장 이동 준비를 하는데요. 물 빠지면 빠지는 대로 채이면 채이는 대로 이걸 조정을 해줘야 돼요. 그때 그때. 보기엔 평화로운데 참 부지런해야겠습니다. 낚시터를 지금 관광 이제 활성화돼갖고 내가 우리 어머니 때 하다가 내 하다가 40대까지 3대가 이걸 물려서 하네. 그 세월이 흐르면서 이게 상전벽해라고 벌어먹고 살기 좋은 환경이 됐어요. 지금 현재는 좋네. 그 사람 심의로 안 되는 거야. 무게가 얼만데. 아직도 선착장 옮기는 일이 남아 있군요. 아이고, 아들과 함께라 든든하겠습니다. 주민들은 저 흐르는 물처럼 세월에 적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댐을 막은 목적은 더 많은 농사를 짓기 위한 시설인데 우리네 당장 피해보는 입장에서는 농토가 다 전개갖고 못 먹고 이렇게 고생을 한다. 그 마음에 댐을 폭파할 수 있으면 폭파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짧은 어린 소견에 그런 마음을 갖었는데 세상 뭐 개천이 있고 평지가 있고 높은 언덕이 있고 그러듯이 세월이 변하면서 결국은 우리 삶의 터전이네요. 지금은 우리 가정의 행복을 갖다 준 초평호라고 볼 수가 있지요. 초평호와 농다리를 지난 물줄기는 충북의 젖줄 미호강이 되어 흐릅니다. 애기들만 얼마나 돌고 지금 여 미호강의 지류 중 일부를 조사하는 거예요. 물고기 조사, 어류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얼마나 개체 수들 물고기 수가 줄었는지 아니면 또한 다른 개체들이 생겼는지 이런 것들을 데이터 계속 분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표 모래 하천인 금강의 제1 지류 미호강. 미호강의 모래톱은 생명의 발원지입니다.
모래톱에 알을 낳고 살고 있죠. 미호강에서 처음 발견된 천연기념물 미호종개입니다. 위협을 느끼면 모래에 몸을 숨기는 귀여운 친구죠. 어둠이 내리면 미호강에 또 다른 주인들이 찾아옵니다. 고라니가 수초를 먹으러 왔습니다. 멸종위기 중 삭도 미호강을 찾았습니다. 봄자락 끝에 밤 풍경입니다. 여름이 왔습니다. 가거라 네가 가도 여름이 되면 녹은 방 조승화시라 거든 비가 멎어가고 시냇물이 밝아오니 닫들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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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옥천을 다시 찾았습니다. 대청호 상류에 위치한 아름다운 기암절벽 부소다막. 이 지역 주민인 박찬훈 씨는 무더운 여름이면 쓰레기와 녹조로 몸살을 앓는 대청호를 지키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어부는 아니죠. 대청호 청소꾼이라고 해도 되고 뭐 여러 가지죠. 뭐 감시원이라고도 하고 부수다막 청소원이라고 해야죠 뭐. 대청댐이 준공되면서 수몰된 산등선. 마을 주민들은 애정을 담아 부소다막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1980년도 이렇게 수몰이 되기 시작하면서 우리 주민들과 합세를 해갖고 죽은 나무는 전부 다 꺼내고 산나무만 이렇게 그 뭐 깎아갖고 뜰보하고 또 샘솟자하고 못담자하고 큰산악이 이렇게 포함돼서 부소다막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짓게 된 거죠. 연못 뒤에 뜬 큰산 부소다막은 국토부 주관 한국 대표 100대 하천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장마철만 되면 떠내려오는 쓰레기. 치우는 것도 주민의 몫이 되었습니다. 보유물이 소양호나 이 중수댐이나 이런 데보다 더 많아요. 해마다. 쓰레기가 떠내려오는 걸 그냥 방치를 놓는 게 너무 지저분해갖고 여기가 사람이 살 곳이 못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쓰레기를 좀 한번 주셔야겠다. 이렇게 해서 95년부터 죽기 시작해갖고 그래서 시작이 된 거죠. 보통 장마철에만 약 5천 톤의 쓰레기가 떠내려온다고 하는데요. 하류로 더 내려가지 않게 부소다막에 막을 쳐서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이제 녹조를 깨부시기 위해서 돌아가는 수차기예요 수차기. 근데 수차기가
이게 그 장마에 실리니까 이제 이 갈대가 내려와갖고 이걸 감아갖고 다 한쪽이 끊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산더미처럼 쎄했네요. 이게 아마 이런 일이 수차기 설치한 지가 한 20년 됐는데 20년 만에 처음 이런 일이 있어요. 윗물을 부지런히 관리하기 때문에 아랫물이 맑아지는 거겠죠. 부소 담학을 지키는 건 고향에 대한 기억을 지키는 일이기도 합니다. 우암송시열 선생님이 앞에는 강변이 어우러지고 여자 아낙네들은 빨래를 하고 모래사장은 길게 늘어서서 있고 솜을 꼬다니면서 그 밭을 가는 모습을 보고 금강산보다 더 아름다운 소금강이 아니더냐 이렇게 말씀을 해서 이래서 많이 가꿔지면은 천년 만년이 가득 그대로 남아있겠죠. 이 물이 또 500만이 먹는 식수원이기 때문에 서로가 깨끗하게 해줘야만이 길이길이 보존되어 남을 수 있는 그런 것이죠. 이런 주민들의 노력 덕분에 대청호와 부소담학이 아름다운 명소로 남아있는 거겠죠. 3시간 넘는 고된 작업이 끝났습니다. 부소담학에 오면 꼭 봐야 할 풍경이 있습니다. 추소정입니다. 네, 좋아요. 좋고 우리 거제에서는 바라만 보니까 또 이렇게 호수에 이런 경치 보니까 참 좋습니다. 그래도 거제가 더 아름답죠? 그래도 이렇게 확 트이고 수평선 보이고 하는 거는 거제가 좀 더 나은 것 같긴 해요. 예, 거제들아 놀러 오세요. 재미있는 거제 사람이네요. 부소담학에 화가가 있나 봅니다. 어허, 대청호 청소꾼 박찬원 씨로군요. 사실 마음속에만 많이 담아져 있었지 어떤 표현을 못했어요. 지금 나이 70이 돼가고 꿈을 꿔도 옛날에 그 손꼽장난하면서 놀면서 그 돌담길 그 세간세간에서 이 구슬치기하고 이렇게 하던 꿈을 많이 꾸죠. 그립죠, 그립죠.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화폭 위에 아름답게 피어났습니다. 대청호에서 최우수 작품이라고 하면 부소담학밖에 없어요. 그래서 후대가 사랑하고 찾는 곳, 아, 참 깨끗한 곳이다. 그런 곳을 대기 위해서는 많이 더 노력해야 돼요. 이래서 많이 가꿔지면은 그 아름다운 병풍처럼 펼쳐진 이 부소담학을 천년 만년 이렇게 그 보존돼갖고 남을 수 있는 그런 것이죠. 고향의 물길은 백두대간을 타고 다시 흐릅니다. 속리산의 시원한 물소리. 달천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 멋진 절경을 만나게 됩니다. 달천 위에 여덟 개 봉우리가 떠오른 것 같다 하여 수주팔봉이라 불리죠. 충주 탄금호에는 한반도의 중심이 있습니다. 통일신라시대에 만들어진 국보 충주 타평리 7층석탑입니다. 국토의 중앙에 위치해 중앙탑이라고도 불리고 있죠. 잔잔한 탄금호 물길 역사와 경치를 즐기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습니다. 저기요? 저기. 다리? 다리? 아니, 저쪽에 있잖아. 하얀색깔. 하얀색이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제일 중심 지역이고 또 공원이랑 이 남한강 이줄기가 잘 어우러져 갖고 할 때마다 이제 들어와 가지고 보고 가고 그렇게 합니다. 좋습니다. 시간은 어느새 새로운 계절을 향하고 있습니다. 백두대간 줄기에도 울긋불긋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가을 백두대간 자락을 따라 단양에 왔습니다. 파이팅! 잡아! 왜 나는 저 너무 무서워요. 자신감 가지세요. 충북의 끝자락 단양에는 아름다운 남한강이 흐르는데요. 태백에서 발원한 남한강은 충주호에 모였다가 한강으로 흘러갑니다. 단양에 오면 꼭 봐야 하는 게 이 성문이죠. 밖에서 보면 숲을, 안에서 보면 남한강을 품고 있습니다. 성문은 석회 동굴 천장의 일부가 남아서 만들어졌는데 석회암 지대인 단양의 진귀한 풍경 중 하나입니다. 성문 옆 도담산봉에서 가을을 시작하는 어부가 있습니다. 40년 넘는 세월, 묵묵히 도담산봉을 지켜온 이재원 씨입니다. 아하, 단양의 명물 쏘가리네요. 한번 더 올라온다. 네, 날씬하게 다 아주 생겼네. 이 등지름 이게 전체가 가식을 나요. 이게 그러네요. 이런 식으로 저 독이 있어갖고 쏘이면은 2-3일 동안 움직이질 못해. 우리야 뭐 하도 이제 면역이 돼가지고 괜찮은데 그래서 쏘가리. 아. 네. 아주 잘 생겼습니다. 가을 아침 해가 떠오르면 불안개 핀 도담산봉의 운치가 어부의 하루를 특별하게 만들어줍니다. 도담산봉을 지난 남한강 물줄기는 제천 충주에 이르는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큰 호수 충주호에 모입니다. 저마다 호수를 부르는 이름도 다른데요. 제천에서는 청풍호, 충주에서는 충주호로 지역민의 애정이 호수에 녹아 있습니다.
수온이 낮아지는 늦가을이면 1년 어부의 농사도 거의 끝나갑니다. 어이쿠, 만천이네요. 오, 예, 많죠? 야, 엄청 많이 잡혔네. 예. 한 마리가 한 2, 30마리 되겠는데요? 이거 진짜 대박이다. 제천에 쏘가리가 많이 잡힌다는 말이 맞죠? 어부에게 만천만큼 더 큰 기쁨이 있을까요? 아니, 힘들게 잡은 고기를 놓아주네요. 왜 자꾸 방생을 하세요? 아, 좀 어린 놈들은 좀 더 커서 오라고요. 놔주는 거거든요. 많이 잡았는데 너무 아깝지 않아요? 그래도 너무 작았을 때 잡아버리는 것보다는 이제 커서 얘네들이 또 커야 블루길이나 베스트 얘네들도 좀 잡아먹고. 그렇습니다. 호수의 풍족한 삶을 만들어주는 것은 필요한 만큼만 거두는 것. 내륙의 어부로 살며 깨달은 삶의 지혜입니다. 여기가 저기 단양 8경 중에 제1경 옥순봉입니다. 옛 선비들도 사랑했다는 옥순봉. 그런데 왜 옥순봉일까요? 형태를 잘 보시면은 그 결이 이렇게 대나무 죽순 이렇게 올라오는 식이잖아요. 색깔도 옥색이고, 그러니까 옥빛에 죽순이 이렇게 쭉 뻗어 올라가는 모습이죠. 부스록자의 죽순순자 옥순봉입니다. 어허, 정말 옥빛의 죽순이 솟은 모습이네요. 조선의 대표 화가 단원 김홍도는 진경산수화로 옥순봉을 그리기도 했습니다. 200년이 지났지만 아름다움은 여전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게 이제 경치만 보고도 배부른다는 소리 하는 분도 계세요. 아침에 이렇게 그물 걷을 때 딱 와서 보면 야, 놀랍기도 한데 그 저만의 뭐랄까 특권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도시에서 직장 생활을 했던 김형철 씨는 15년 전 이 호수에 반해 귀열을 결심했다고 하는데요. 자연이 만든 풍경 하나하나에서 인생을 배운다고 합니다. 저 소나무들이 양분이 없기 때문에 크질 못해서 그렇지 수령이 100년 이렇게 됐어요. 자연 앞에 있으면 겸손해진다니까요. 도시에는 불빛이 많지만 여기는 불빛이 없잖아요. 오직 밤하늘의 별빛, 달빛 보면 제 존재가 또 너무 해안가에 모래알만도, 사막에 모래알만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친구이면서 또 스승이기도 하고 존경스럽잖아요. 누군가에게 호수는 배움의 터전이기도 합니다. 청풍호반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전망대. 다시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백두대간을 화폭에 담는 화가 김준권 씨입니다. 요 청풍호에는 이 전망대가 제일 잘 보이는 것 같네요. 우리나라 한려수도 모습을 연상시키는 큰 바다 같은 호수네요. 호수는 산자락, 골짜기마다 내륙의 삶을 품고 있습니다. 뭐 호수는 저 어머니의 마음 같은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백두대간의 기운이 이 청풍호로 모아져서 중요한 어머니 자리 역할, 나눔의 자리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간이 만든 내륙의 바다. 남한강 유역의 홍수 예방과 각종 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만들어진 충주댐. 3만 8천여 명의 단양, 제천, 충주 수몰민은 남한강의 발전을 위해 고향을 두고 떠나야 했습니다.
충주호엔 전국에 하나밖에 없는 배가 있습니다. 수멀민을 고향으로 안내해주는 배. 40대의 고향을 떠났던 젊은이들이 이제 백발성성한 어르신이 되었습니다. 고향 가는 뱃길. 고향이 바로 이 물 아래 있어도 가까이 갈 수 없으니 얼마나 그리운 길일까요? 15분 정도 뱃길을 달려 한 섬에 도착했습니다. 자, 다 같이. 성묘도 배가 없으면 찾아올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야산 야토막한 산이었었는데 산동울이니까 이거 댐이 되면은 과연 여기가 물이 차면은 저 성묘를 하고 참배를 해야 되나 하고 고심을 많이 한 끝에 이제 진정도 울렸었고 해가지고 도에서 결국은 배를 승낙을 한 거예요 말이자면. 볼 수 없는 고향 마음으로 그립니다. 여기가 전부 다 논이었어 논. 여기가 배 건너면 함암이고 포탄이는 포탄 좌우에 하얀 집 보이는데 있는데. 여기 오니까 옛날 생각이 좀 나시나 봐요. 그럼 옛날 생각 나고 말고죠. 함암 뒷산으로 쭉 들어가 그 안에가 사대지 처갓집은 어디요? 수몰 전 충주호 한수면 일대에는 아름다운 남한강이 흐르고 비옥한 땅에 논과 밭이 드넓게 펼쳐져 있었다고 합니다. 호수 아래 고향의 기억들은 수몰민들의 가슴에만 아련히 남아 있습니다. 이건 우리의 고향이지 자식들 고향은 아니야. 그래. 찾아가고 고향 생각만 하면 이제 눈부. 그리운 마음을 한 편의 시에 꾹꾹 눌러 적었습니다. 마음의 고향, 고향을 찾으려고 수없이 가보는 길. 어느 쪽이 문안이고 어디쯤이 신당일고 북의 고향 실악민은 통일되면 가보련만 충주호에 깊이 잠든 고향 생각 절로 나면 마음속에 그려놓고 눈을 감고 가보련다. 골짜기 골짜기마다 사람이 모이고 가족과 이웃의 추억이 담긴 갈 수 없는 고향. 어쩌면 그곳은 세월이 흘러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고 주민들도 여전히 고향을 지키고 있는 게 아닐까요? 겨울이 되어 다시 대청호를 찾았습니다. 매일 동이틀 무렵 조업을 나가던 손학수 씨. 시방도 생각난다. 그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볕이 잘 드는 호숫가. 그의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건강하게 되지 말고 잘 계시오. 좋은 데 가서 잘만 살면 좋지 뭐. 아프지 말고. 이 세상에서는 아팠는데 저 세상 가서는 좋은 데 가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프지 말고.
지난 시린 겨울이 고 손학수 씨의 마지막 계절이었습니다. 대충은 바다나 마찬가지. 정리태지가 없으니까 얼마죠. 선생님 언제까지 이렇게 고기를 잡으실 생각이에요? 가도 못할 때까지. 내 꿈은 땜에서 죽고 사는 거. 고향을 잃었지만 떠나지 않고 호수에 살며 호수에서 생을 마감한 호수인. 호수는 이제 그의 고향이 되었습니다. 누군가에겐 삶의 터전이고 또 누군가에겐 추억이었으며 또 누군가에겐 찬란한 봄날이었던 이곳. 내륙의 바다, 충북의 호수입니다.